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기자입니다. 오늘로서 방탄한 멤버들이 육군 훈련소와 신병 교육대에 입소해서 군 복무를 시작한 지 벌써 31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침내 R&B, 지민, 정국 등 훈련소에 들어간 방탄단 멤버들이 모든 훈련을 완수하였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방탄단 RM과 B가 지난 1월 8일 최후의 고된 훈련인 야간 행군을 무사히 완수했었는데요. 야간 행군 약 20 또는 30kg가량의 군장을 등에 메고 소총, 방독면 등과 함께 약 20km를 야간에 행군하는 것을 말합니다. RM과 B에 이어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방탄단 지민과 정국도 1월 10일 저녁 야간 행군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민과 정국이 속한 신병교육대의 야간 행군 훈련이 전격 취소되었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1월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서 1월 10일 저녁 실시 예정이던 야간 행군이 모두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방탄한 지민과 정국이 속한 기수의 훈련병들은 야간 행군을 받지 않고 모든 훈련을 마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R&B, 지민, 정국 등 방탄한 멤버들은 모든 야외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정신교육만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탄단 멤버들은 사실상 훈련 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치고 자대 배치 발표만을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